네,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 이번 간담회는 1월 말 인도네시아와 태국 출장을 앞둔 송 장관이 해외 출장 시 방문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년 방산 수출 실적 반등 추세에 이어 올해는 방산 수출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가 현지 맞춤형 방산 협력 방식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내 우수 방산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